최고의 상품 중 하나가 바로 LED, LCD TV로 대표되는 디스플레이 상품입니다. 정부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스플레이 품목의 경쟁력 배가를 위해 28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국내 조선업이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수주량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지식경제부와 조선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량은 247만 신익. 지난해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비롯해서 사상 최대의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꾸준한 수출 증가를 발판으로 삼아 이제는 신흥국 대열에서 벗어나 무역 대국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을 맞이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참전용사들을 위로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